안녕하세요. 코보TV 리포터 황태기입니다. 오늘 삼성화재 상대로 첫 승을 거뒀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미안, 우리가 안 치네요. 네? 우리 안 치네. 왜 이렇게 오래 저희 원래 좀 안 치는데. 일단 어렵게 이겨서 좀 아쉽긴 한데 쉽게 경기에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안일하게 플레이하다 보니 이렇게 3대 2까지 갔는데 그래도 이겨서 되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공격, 수비, 서브 중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나요? 전체적으로 다 집중을 했는데 이제 가장 서브를 좀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 황태기 서브가 센지 김정호 서브가 센지? 태기 형 서브가 제일 세죠. 서브왕이에요, 서브왕. 서브킹 태기. 혹시 오늘도 인터뷰 대답 준비하고 나왔나요? 아니요, 오늘은 제가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팡팡은 아니지만 이렇게 코브TV 인터뷰에서 너무 기쁩니다. 워낙 점프를 많이 하고 때리는데 공격도 그렇고 서브도 그렇고 체력은 안 딸리는지 솔직히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태기 형이 항상 공 잘 올려주고 항상 힘내줄게 좀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, 코보TV 리포터 김정호입니다. 많이 해봤네. 아니 저번에 이거 코보컵 때 해봤어요. 안녕하세요, 코보TV 리포터 이번 대회 라징스타 김정호입니다. 5세트 연속 서브에이스 황태기는 감심장인가? 강심장인가요? 입니다. 근데 뭐 딱히 중요한 점수긴 했는데 그래도 때릴만한 점수여서 때렸던 것 같아요. 5세트 혈투를 끝낸 소감은 어떠신지? 마테우스가 마지막에 서브 포인트 내주면서 승기를 좀 잡았던 게 오늘 승리하는 데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마테우스가 때렸는데 공이 저 멀리 쳤는데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. 시즌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포기하지 않고 저희 힘으로 준 플레이오프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남은 경기 최대한 다 이길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자유 질문인데요. 혹시 3세트 1-2세트 이기고 있었는데 3-4세트 이제 뒤집혔는데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혹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. 뭔가 되게 찔리네요. 괜히 표정이 되게 많이 드러나가지고 3-4세트 좀 아니란 플레이를 아까 했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한 소리 같고요. 제가 더 집중해서 했으면은 오늘 승점 3점 딸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팀원들한테 미안합니다. 역시 날아다니는 비결. 선천적인 재능. 이제 8경기 남았죠. 8경기 남았는데 저희 선수들 아직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이제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할 테니까 팬분들도 항상 응원 와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는 선수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안 치네요? 나 진짜 안 치네? 근데 저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. 저는 별로 안 어색하거든요. 네. 근데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. 진짜 아니 어색해 하더라고요. 저 후배들이랑 모르겠는데 저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케이. 근데 워낙 좀 불편해하는 걸 제가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안 어색한데 이 친구가 계속 어색해하니까 저도 덩달아 조금 어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자, 한번 물어봅시다. 저도 친하게 생각은 하는데요. 이제 뭐랄까 약간의 저가 이제 사람을 막 뭔가 얘기도 많이 해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이 사람 알아서 좀 더 막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어가는 편인데 이제 저는 약간 마음을 안 열었다는 건 아니고 약간 마음을 열었는데 내 생각에 손목 치지 말고 제 친한 손목 치지 말고
좀 대화 좀 많이 하십시오. 네, 네 대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친해 한번 합시다. 개동무하고. 저희 친해지기 했습니다. 저희 친해요.